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봇. 거의 10만 년 전 공룡시대에 샀다가 아직도 소개하지 못한, 뜨뜻한 제가 죽기 전 병원에서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진 그 제품, 범블비 옵티머스 프라임. 이 제품은 제가 중국에서 주문을 했고요.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라서 주문을 했습니다. 야, 이 제품 일단 박스부터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지죠. 이 제품 굉장히 박스부터가 고급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범블비와 이 옵티머스 프라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블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블비 일단은 다리가 굉장히 길고 멋있습니다. 자, 관절 한번 살펴볼까요? 관절은 팔 이렇게 움직이고, 와, 팔꿈치 안 움직인 줄 알았는데 팔꿈치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그 다음에 허벅지는 네, 좀 뻑뻑하긴 한데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무릎도, 발목도, 얼굴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범블비 그럼 변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범블비부터 변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무기를 일단 제거를 해주고요. 무기 제거를 해주고 먼저 네, 분리를 해줍니다. 다리 분리를 해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붙여줍니다. 모으기 전에 이 가슴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모았다. 날개를 펴서 앞쪽으로, 또 날개를 펴서 앞쪽으로, 안쪽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면 굉장히 멋있고요. 퀄리티 굉장히 높고 멋있습니다. 다음은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트럭을 조금, 장난감은 트럭을 좋아하기 때문에 옵티머스 프라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옵티머스 프라임도 바로 트럭으로 변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 변신을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역시 자동차의 모습도 어마어마하게 멋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끝! 두 제품이, 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합체가 된 것 같아요. 범블비!
Thank you.